선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23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보라, 내가 쪽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가까이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싸우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권면하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의 의지를 따라 온전히 살아드리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때 이 교회의 성도들과 온란에서 함께 드리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들여싸오니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여호수아서 23장 3절부터 8절의 본문을 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가 24장 되는 여호수아서가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면 끝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출애굽기를 다음에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너무 구약만 있으니까 다음에 좀 신약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한 이번 주 다음 주에. 에 결정하고 어이 여호수아서가 끝나면 또 다시 이어서 강해를 이어가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서 마지막 두 장은 나이가 많아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에게 권고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 5월 달은 다음 세대와 함께 드리는 예배 이렇게 큰 테마를 잡았는데 뭐 어린이 주일부터 뭐 어버이 주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특별히 5월 달은 다음 세대들에게 하고 싶은 말,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들어야 할 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이 자신의 나이가 많아서 죽음을 가까이 두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23장, 24장의 이야기죠. 여러분들도 어쩌면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러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지도자라면 그 다음에 후손들에게 무슨 말을 하실 것 같습니까? 무슨 말을 하면서 물러나실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어, 하나님 잘 섬겨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뻔하죠.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귀하게 연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을 잘 섬겨라라는 그 말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과 연결해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우리들의 삶에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 잘 섬겨라예요, 결국은. 그 말을. 오늘의 말로 우리들이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까? 아니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여호수아가 말하는 시점이 딱 나와요. 뭐냐면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후에 이 여호수아가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뭐냐면 광야를 떠났어요. 그 38년 8개월인가요? 6개월인가요? 그광야에 그러한 아주 험난한 시 시기를 보내고 또 다시 가나안 정복을 들어가서 또 가나안 정복의 큰 싸움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업을 다 받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뭐였죠? 요단 동편에 지파들이 다 요단 동편으로 건너간 후에 그 다음에 평화의 시대가 돌아했던 때라는 거죠. 평화의 시대. 계산을 해보면 한 20여 년 돼요. 20여 년 되는 그러한 평화의 시대 때이 여호수아가 자신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다음 세대인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평화의 시대라고 얘기했지만 이 원수의 위협에서 벗어난 시대라는 그 의미에서 평화의 시대죠. 그런데 분명 그들의 삶을 이렇게 면면히 살펴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평화의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김은준 목사님 평안의 시대입니까? 평안의 시대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요? 그런 거는 아니죠. 이런 일 저런 일 속상한 일, 또 마음 아픈 일, 또 고단한 일, 고민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들여다보면 그때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평화의 시대라고 볼수 있다는 겁니다. 강건한 믿음의 기준과 인내로서 그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그때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그때가 바로 평화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저런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평화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평화의 시대를 살고 계십니까? 샬롬의 시대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주 조그만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나의 지금 시대는 너무 고단해요? 혼란해요? 환란의 시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권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시대가 여러분의 세대가 평화의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한마디 하는 거야. 이때 이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도 싸우고 계신다. 하나님도 싸우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나만 싸우고 있고 나만 고단하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잘 읽고 있는 듯이 우리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싸운 것 같지? 너희들이 고단한 것 같지? 너희들이 다이 평화를 가져온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이 싸우셨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서 23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서 23장 3절의 말씀. 맞나요? 아, 3절의 말씀이 없네요.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이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우다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하던 거예요. 이 사우다 라함이라는 이 이야기는 보통의 네 가지 정도로 쓰여요. 처저면 뭐냐면 먹이는 거예요. 먹이셨어요. 그 다음에 소모하셨어요.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전쟁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승리케 하셨다. 이런 표현이 바로 이 사우다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거죠. 제가 한번 그걸 정리해봤는데 광야에 40년 동안 요단을 건너 길갈에 진치고 유월절을 지키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먹이셨냐면 만나로 먹여 주셨어요. 그 땅에서 날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아주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목이 곧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하여 하나님은 많은 시간과 마음을 그들에게 쏟으셨고 소모하셨다는 거예요. 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때까지 하나님도 실제로 전쟁하셨어요. 제가 이것을 그 밤별에서도 설교를 드렸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이 너희들이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이긴 것 같지 내가 전쟁한 거야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결국 그 모든 싸움에서 이 평화의 시대까지 돌아하시도록 가도록 승리케 하셨다. 만나루 먹이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통 쏟으면서 소모하셨고 그 다음에 전쟁하셨고 결국은 승리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싸우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이게 막 무슨 뭐 폭력적이고 전쟁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take care 이런 말인데 우리를 돌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봐 주신 거야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으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안주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야. 안주하면 안 돼. 평화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여 년이 된다고 했어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러한 세월입니다. 평화의 시대라고 해서 제가 아까도 서론에서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왜 없어요? 뭐 친구간에 싸우는 일도 있고 마음 뭐 얼굴 붉히는 일도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평화의 시대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길 힘을 계속 주시니까 평화의 시대라고 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이 왜안 일어납니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살아 있냐면 누구와 함께 같이 있어요?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지만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이지만 결국 내 옆에는 믿지 않는 사람 아니면 신앙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 아니면 신앙을 호도하고 있는 사람 주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불화의 씨앗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직장과 사업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난한 민족이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민족이라고 불리는 세상의 민족들, 세상의 질서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수아가 이 다음 세대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의 삶에 이 가난한 족속들을 내쫓는 일은 평화의 시대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라는 끝난 게 아니다. 여전히 진행형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평화라고 해서 두발두손다다 다 내려놓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라는 거에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싸움에서 주주하면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바로 아까 지금 우리 잠깐 봤죠. 23장 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이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지만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한번 좋아요. 또 나쁘면 한번 슬퍼요.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먼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보고. 오늘을 견뎌낸다는 말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 오늘 뿌리는 씨앗의 결과를 내가 오늘 뿌렸으니 내일 먹어야지, 내일 찾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수학의 시기를 기다리는 그 인내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좌로나 우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뭔가 하나님이 좀 좋게 해주시면 아 좋다 그러고 뭔가 좀 우리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다 어떻게 하지? 뭐 이상한 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좀더먼 곳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실 그 일들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을 인내하며 견뎌내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나안 족속을 내쫓는 일이 진행형이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싸우셔서 어, 승리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장 6절에 보면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썼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라는 표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어, 크게 이런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열렬히 막 이런 말이에요. 전적으로. 그 다음에 힘 쓰다 이런 말은 붙잡다 달라붙다 이런 말이에요. 그 붙이면 뭐예요? 열렬히 다들 달라붙으라는, 거예요. 열렬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렬히 붙잡는 거예요. 그냥 대충 내가 하고 있는 그것들대로 그냥 잡고 있고 그냥 내가 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쓰고 열렬히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열렬히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니면 그냥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그냥 대충 대충 이 정도만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가난 민족을 렸 쫓는 일들은 평화의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여유를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열렬히 붙잡고 열렬히 달라붙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열렬히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쩌면 모든 것이 다 안정이 되고 아니면 우리의 삶에 평화의 마음을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저 그렇게 될수 있어요. 잡거나 더 없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될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뭐냐면, 거기서 안주하면 안 돼. 왜냐하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가나안 민족과 같은 불화의 씨앗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주를 향한 열렬한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너희들은 또그 세상 속에 묻혀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경고의 말씀도 같이 하시죠. 우리 한번이두절 사이에 들어 있는데 두 가지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에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7절의 말씀에 이 23장 7절. 23장 7절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23장 12절. 23장 12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섬겨서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라. 뭐냐면, 그 민족에게로 들어가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불화의 씨앗인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러한 족속들에게 너희들이 여전히 그것들이 남아있는데 너희들이 그것과 함께 들어가면, 이건 뭐 우상숭배하는 얘기죠.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싸우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끝에 말씀이 굉장히 우리들의 마음을 때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결국은 그들과 들어가고 그들과 가까이 하서 이 가까이하다는 사실 들러붙는 거거든요. 이 들어붙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야고보서 설교할 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본문이 있었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를 짓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때도 설교 드렸듯이 죄를 짓는 곳에 내가 그 주위를 끌려요. 그 주위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혹된다는 것은 이그 뭐라 그랬죠. 낚싯바늘에 고기가 걸리듯이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멀리 있었으면 그 낚싯바늘에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죄를 짓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것들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그 주변에 가까이 있어요. 자꾸 그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지금 뭐 여기는 없지만. 그, 여러분, 공기청정기 같은 것들을 보면요. 공기청정기 멀리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합니다. 멀리 있으면. 근데 가까이 있으면요. 그 바람과 이 모든 것들이 잘 느껴져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죄도 멀리 있으면 그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않지만 죄는 내가 거기에 끌려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주변을. 그러다가 보면 그 죄가 우리를 기가 막히게 끌어당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가지고 가 있는 본성이 그런 본성이니까 그래요. 그 다음은 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죠. 이 표현은 어때요? 뭐라 그랬죠? 잉태, 그건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산모가 그 태아를 끌어안고 있듯이 우리가 이제 도리어 그 죄를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잉태에서 생명을 낳는 행동을 하고 있어. 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결국 내가 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 효도하고 있잖아.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우리도 뭔가 생명을 낳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뭔가 지금 생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들러붙는 거죠. 가까이하면 들러붙게 돼요.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리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죠. 그러다 보면 죄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23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결과예요. 우리 한번 23장 15절은 우리 다 함께 우리 성도님들. 한번이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5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님의 선한 모든 선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불길한 말씀도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불길한 말도 임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결국에 이방신들을 따르면 따르는 것 같이 들어가고 그들과 함께 들어가서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와 싸우시지 않고 그 결과는 너희는 맨 마지막에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멸망한다는 내용이에요. <laughs>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선한 말씀은 너희가 크게 힘써 아까 크게 힘써요 악착같이 열렬하게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 불길한 말씀은요. 너희가 가난한 족속 안으로 들어가거나, 그들에게 들러붙어 있거나, 가까이 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지 않아, 먹이시지 않아, 소모하시지 않아, 전쟁하시지 않아, 승리케 하시지 않아, 그러면 너희는 결과는 멸절될 것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치열한 전쟁, 고생 뒤에 찾아오는 평화의 시대에 죽음을 앞둔 지도자의 권면은. 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할 말이 있죠. 우리도 하나님이 너희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도록 해야 돼. 너가 싸우면 안 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싸우게 하셔야 돼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위하여 싸워주셔야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주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 우리는 이 평화의 시대가 들어가면 우리에게 큰 삶에 어떠한 큰 변화나 어떠한 것들이 없다면 자칫 거기에 안주하고 그것들을 누리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입으로 말하지만 그 깊은 속내는 어쩌면 굉장히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될수 있고 내가 고생한 거지. 라고 하면서 안주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수와 호이 지도자는 뭐라 그래요? 안주하면 안 돼. 왜냐하면 너희들 속에 여전히 가난한 민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 여전히 진행형으로. 그들을 내쫓아야 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맨 마지막에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가 한 일이 너무 많은데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 일, 그 수탄 일들과 그 해결해야 될그 일들이 얼마나 그의 골머리를 아프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지만 그의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싸우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거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참 겸손한 고백이죠. 다음 세대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사실 이 선대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조금 달라서 이들이 받아야 될 것들, 이들이 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말하는 그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선대들이 많이 보여줘야 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겠죠. 여호수아는 자칫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의 시대가 끝났죠. 여러분, 광야를 막 38년, 말이 38년이지, 우리의 삶에 그런 고단함이 있어서 평화가 왔어요. 가난 정복을 열심히 하고 막 피를 튀기면서 그 전쟁을 하나 하나 무슨 도장 깨듯이 그 성을 다 나누고 기업들로 다 나누고 그렇게 했을 때 그때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얼마나 쉬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그그그 그, 그 평화를 누리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에 안주하지 않고 너희들 가운데 여전히 살아 있는. 너희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세상의 그 생각들 질서들을 너희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가난으로 나가야 될 시기라고. 광야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광야의 시대를 돌아다녔으니 이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난 정복으로 나가야 되는 시기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 여호수아서가 거의 끝나는 그 시점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지금 평화의 시대지 누려 다 누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안에 남아 있는 가난적인 요소들. 너희들 눈에 보기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것들을 내쫓고 배격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또 가져야 돼. 또 다시 그 싸움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가난한 백성을 내쫓는 일에 여유를 두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음을 고백하시는 오늘의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먹이고, 먹이셨어요. 소모하셨어요. 그 당신의 마음과 그 모든 열정을 소모하셨어요. 전쟁하셨고, 때로는 실제로 나가셔서 싸워주셨고, 결국은 우리를 승리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 멈춰서 다시 가나안 족속의 삼속으로 들여가거나 그들을 가까이할 때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불길한 말씀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멸절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한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망의 말과 여호와의 동행과 임재의 말씀이 저와 우리 이때의 교회 오늘 또 온라인에서 함께 드리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더 주님을 찾아야 될 때예요 다 어떤 것이 좋고 편안해서 그것들을 해결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위하여 내가 지금 무엇을 더할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월의 흐름과 전문가들의 손에 그것들을 맡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간다고 이것들 그대로 놔두면 된다고 아니면 그것들을 해결해야 될 의사의 손에 맡기지 말고 그 재산을 그것들을 특별하게 관리하는 사람들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그 전문가들 손에 맡기지 마시고 교육한다고 교육 전문가들 손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 손에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게을러지지 마십시오. 상황이 그래요,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꾸시는 오늘의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 23장 여호수아가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오늘을 사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저에게 그 다음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안주하고 머물러서 그 관성의 힘으로. 오늘과 내 삶을 살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성의 힘으로 내 삶을 살려 하지 말고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저에게 주신 능력과 저에게 주신 달란트와 저에게 주신 하나님 모든 이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제가 어떠한 일들을 할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들이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싸우러 가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싸우시러 가, 싸우러 간다.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그분과 함께 출전해서 그 가나안 민족들, 우리 속에 있는 세상과 연하여서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그것들을 배격하고 그것들을 밀어내고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것을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서 23장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 싸우시는 하나님을 따라 삶에서 신앙에서 관계에서 자녀에게서 모두 승리하시는 주님의 성도들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먹이고 소모하시고 전쟁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그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여러분들도 출전해서 여러분 그다음에 저의 삶에 여전히 녹아 있고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그 불화의 씨앗들, 세상의 질서들, 사람과의 이야기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들, 이 모든 관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거. 생명을 퍼뜨리라고 디아스포라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거기서 여러분의 생명을 움어내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보이지 않고 내일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힘을 얻으십시오. 오늘 되지 않는다라고 무너지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손수 나드셔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제 머릿속에는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할런지 생각도 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주님 제 가슴 속에 제 마음 속에 게으름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야 될지 나는 생각도 해보지 못합니다. 기도하세요.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시며 주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아 어렵게 보이는 그 성도, 결국은 여리고 성도, 아이 성도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점령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서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오늘의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귀한 은혜를 오늘도 우리들의 말씀 속에서 받았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크게 힘써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하게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